굿모닝. 어머. 들어줘? 아니. 강한 여성이군. 자, 오늘 우리 어디 가죠? 아, 몰라요. 우리는 누사 헤드에서 가장 주차장에서 멀리 있는 그리니티를 그리니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니트. 걸어서는 약 한 30분 정도 소요 예정이고요. 가면은 사람도 없고 파도는 아마 누사에 도착하는 스웰 중에 가장 크게 받지 않나 싶습니다. 숏보드들은 이동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숏보드도 힘든데 롱보드는 진짜 힘들어요. 강한 여성이군요. 하지만 머리에 이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저 앞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2인 1조로 가도 되고요. 어,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되겠다. 누사 내셔널 파크. 자,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기부터 이만큼을 걸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곳은 코알라 서식지로도 유명한데요. 저희도 한번 야생 코알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저 지금 코알라를 본 것 같아요. 코알라. 계속 걷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직 더 가야 돼요. 꼭대기에서 본 그래니티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밤. 여기 이 저쪽 끝에 조 부분에서 우리가 서핑을 할 예정이고요. 파도가 큰 날은 저 끝에서 타면 요 앞까지 롱라이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니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파른 절벽을 보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요건 아니고 저 옆이긴 한데. 여기 되게 멋있어. 저기? 여기 들어가나 봐, 여기 안에. 오. 아, 들어가지 않는 거 같아. 여기 뭐 자연 동굴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 야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오, 이렇게 있고. 뒤에는 여기 뷰 진짜 죽인다. 이렇게 여기가
찍지는 못하네요. 빨리 그대서 안 쓰러졌다고 그러시면